근데 올빼미로 잡아줄 포인트의 영역을 살짝 잡았는데요. 올빼미로 포인트가 들어가셨을 때 가운데 중심 축의 흐름을 나누실 때는 그 둥근 섹션의 파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둥글게. 올빼미 포인트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단아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신부한테 연출하셨을 때 살짝 내려주시고, 그래서 약간 올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요즘에 업스타일의 포인트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요. 업라이즈. 근데 이제 포인트에요. 아까 했었던 그런 흐름들도 포인트로만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들이 모델들이라던가 헐리우드 스타들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인들, 신부 말고 신부 동생, 신부 언니,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보여줬을 때 한복에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어스타일 하지 마시고 그런 포인트를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섹션으로 가져가실 부분에 정중앙선의 중심 베이스인데 한 10에서 15cm 정도 파트가 조금 넓죠. 올백은 많이 갖고 가셔야 돼요. 한꺼번에 조금밖에 못 갖고 가시면 중간에 베이스가 여기서 걸려버리거나 가라앉는다거나 그래서 중앙에 들어가 있는 올백 파트를 먼저 잡아서 얘네들은 이따가 스타일링 하실 때 올백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올백을 백 나머지 사이드 옆선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 백 포인트 라인으로 뭐 같이 가지고 오셨던 10에서 15cm 라인을 잡으시면 이 뒷점에 이 백 포인트 선으로 앞머리의 흐름 같이 연결할 부분을 살짝 남겨주시는데 앞머리 핀셋 꽂으실 때 이 철 핀셋 이렇게 세워 갖고 이렇게 잡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찝히면 뿌리가 다 짚여버려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베이스를 앞쪽으로 보내주고요. 이 뿌리가 여기 브랜다로 뿌리가 너무 걸리지 않게끔 뒤쪽에서 앞쪽으로 해주시고 여기 아래쪽에다가만 살짝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뿌리가 다칠 일이 없죠. 그래서 앞머리 세팅은 5분 이내로 왔어요. 5분 이내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웬쟁에 30분 내내 잡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왜 떴냐고 그러지 마시고 뿌리 나오는 거 너무 싫어요. 앞머리 뿌리 나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앞머리에서 세팅을 하실 때 우리가 후추 세팅은 베이스를 이렇게 잡잖아요. 세팅 이렇게 들어서 가야죠. 근데 여기는 한 두 개 정도 많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떠요. 사선으로 떠서 이게 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걸어간다. 그래서 아랫팔만 나오고 그리고 집게 있죠. 세팅기 그 세트에 보면 집게로 이렇게 걸어만 놔주세요. 그냥 세팅기가 이렇게 잡혀버리면 수정할 때 물 뿌려다 30분 동안 놔두는 거는 그래서 앞머리 하시면 빨리 풀어서 막이 안 나오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 땡겨보면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앞머리 딱 폈을 때 훨씬 더 이 뿌리가 다치지 않게끔 들어가니까 좋죠. 그러면 남아있는 모발을 가지고 뒷머리에서 살짝의 포인트를 중간 베이스로 잡을게요. 파팅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어 포인트 선에서 이어 투 이어 쭉 떠주시면 2분의 1 포인트 베이스가 나오죠. 이렇게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위에도 마찬가지로 백호밍 한 1에서 2cm 정도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베이스 잡을 거고요. 아래쪽의 라인은 여기 이제 세팅을 이렇게 뒤집어 말았어요. 어떻게 뒤집어 말아? 제가 이게 중간업을 잡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중간업 잡을 건 이렇게 들어서 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눠. 이렇게.
매콤 1에서 2cm 정도만. 여기가 조금 높게 잡을 거거든요. 그럼 요게 잡기는 요 백홈 자체가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막 패션 쪽처럼 이렇게 세울 거면 얘 베이스를 많이 잡으시면 백홈 자체를. 네, 사업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왜냐면 판넬이 크잖아. 그리고 두상은 항상 둥글다는 거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 왜 안 될까 했을 때 두 손이 둥글었을 때 그 베이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 처음부터 남자친구 들어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대요. 저기 수술을 썼을 때 진짜 좋은 건데 그냥 너무 좋대요. 네, 해와는 이제 남자친구들은 많은데 메이크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죠? 여기는 이제 첫 판넬에서 자국이 안 나게끔 잡으셨으면 나머지는 그물들 가운데부터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남자 직원이 몇 점 넣었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수업 하는 거야? 너 성향이 약간 이제 우리 많잖아요. 뭐 손대식시나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못 보겠다 이거지. 저 남자입니다. 그래서 뽑았대요. 저희 선생님이 너무 웃겼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요즘에 조금 그 브랜드 쪽에 가면 화장품 코너에 가면 남자 직원도 되게 많죠. 기분 좋죠. 그래서 그 스킨 브랜드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영입을 하더라고요. 스킨로션 이런 거 발라주고 막 이런 거 화장실 너무 좋아해서 메이크업보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영입을 하더라고요. 네.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좋은 것 같아요. 자, 가져가시고 근데 이제 신랑님들이나 아버님들 메이크업 시키기 되게 싫어하죠. 남자가 해주면 네. 그런 마들이나 엄마들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좋아요. 밑에는 머리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거는 섹션 빼셔서 1에서 2cm 튼튼하게. 두피 안쪽으로만 백홈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 자체로 그냥 볼륨이 잡히는 거니까요. 얘네들은 기본 베이스. 다 넣으셔도 좋고요. 가운데 숱이 조금 많을 때는 가운데 중앙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잡혀있는 모든 백홈을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모아주세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래서 모여있는 모발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모자라는 곳 있으시면 다시 잡으셔서 넣으시면 되니까 콩하실 때는 한 1에서 2cm 기본 베이스만 잡힐 수 있게끔 얘네들을 먼저 컨트롤 합니다. 얘네들을 컨트롤 해주셔야 이 모발, 이 아이를 이렇게 얹어놓고요. 백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얹어놓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자, 남아있는 모발은요. 반 섹션을 나눠주신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의 베이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반을 보내. 왼쪽과 오른쪽. 자, 보내주시면 얘네들 자체가 기본 기본이에요. 이번 1포인트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자, 항상 잡히는 이 헤어 라인선 있죠? 머리 라인은 이 라인, 이 라인이 기준이 항상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섹션을 기점으로 사선 섹션 축을 이용하셔서 모발 안쪽에 백홈을 넣어놓으시면 머리를 살짝 소라머리 베이스 잡듯이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선으로 떴고요. 가지고 오시면 두피 안쪽으로 1에서 2cm 마찬가지로 얘도 살포시 얹었을 때 약간의 베이스가 중간업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같이 모아서 확 올려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 업라이브 세팅을 일단 뒤집어 말아서 뿌리가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 네, 혹시 어시스트가 잘못 말아서 뿌리가 집혀있으면 아이롱으로 2분의 1바퀴 다 잡아주셔야 되고 드라이 쓰셔도 좋은데 사실 드라이 잘 안 잡혀요. 뭐가 이렇게 기장이 길고 그러면 뿌리만 잡아주셨을 때 자꾸 드라이에서 빠져나가니까 아이롱 2분의 1바퀴요. 회전해주셔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모발의 축들 얼굴 쪽 방향으로 슬레어 가져오시고 백홈이 1에서 2cm 모발의 슬레어 따뜻으로
넣어주시고. 자, 가장 거스선에 있는 모발 1cm 짝 뚜껑처럼 쓰세요. 여기는 가르면 갈라져 버려요. 이따가 기질할 때. 그래서 항상 한꺼번에 컨트롤 하시고, 마찬가지 뿌리에 1cm 빼꼼만 가운데 드시고, 살짝 내려주시고, 아래 드시고, 베이스 같이 잡지 말고, 아래 내려서 아래 넣고, 중간 넣고, 올려서 위에 넣고. 그래서 항상 두 사이 둥글다 그랬죠? 둥근 베이스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둥근 그 베이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반대쪽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컨트롤 하실 모발 섹션이 사선 섹션 가슴이 땡겨요. 안쪽으로. 이 중앙에 들어, 이 중심은 굳이 뭐 뿌리까지 안 가지고 가시더라도 네이프 선에 한 2cm? 딱 네이프 2cm? 되면 뿌리의 방향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탁 돌아. 안 그러면 다 뻗쳐요. 그래서 안쪽으로 기본 빼꼼히 이용하셔서요. 홈을 넣으실 때는 꼬리빗이 두피와 만나야 돼요. 반드시. 응? 꼬리빗이 그냥 만나는 것 같지요? 근데 너무 만나보지, 그치? 삐받아서 주시고 내 빼꼼 왜 다 늘어지냐고 막 하시는데요. 이렇게 안 넣어도 좋으니까 가지고 가면 꼬리빗이 두피랑 만날 정도까지 밀어넣으시고 쭉 손 다 펴서 저쪽 베이스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빼꼼을 넣어서 갖고만 안 돼요. 여기다 다 갖다 놓는 거야. 10cm를 넣든 2cm를 넣든 5cm를 넣든. 그래서 두피 안쪽에서 컨트롤을 잡아주셔야 딱 하고 버티고 있죠. 안쪽에 있는 모든 모발들 이래서 2cm 잡아주시고 빼꼼이 조금 강하게 들어갔다 싶은 동거빗질 하실 때 혹은 모발빗으로 풀어내세요. 그래서 코빗이 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넣으실 때 조금 더 강하게 넣으시는 거 괜찮아요. 항상 스타일링 하실 때는 약간 내가 좀 못 미치겠다 싶으시면 그 베이스를 조금 더 잡아내셔서 마취를 해주세요. 스프레이와 본모를 이용을 하셔서 네. 물스프레이를 가지고 베이스를 살짝 얹어놨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있는 그 흐름을 중간업으로 살짝 바꿔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겉단에서 들어가있는 흐름들은 제품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잔머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요. 잔머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2분의 1 베이스로 살짝 얹어주세요. 올려주시고 등에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으셔서 모아주세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들어가 있는 모발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셔서 깨끗하게 가져오실 수 있게 이 기본적으로 모발을 잡아주시는 손이 떨어지면 안 되죠. 젤 주세요. 모발. 모발빗 이용하셔서 모발 잡몹이다 정리할게요. 무슨 졸업마도 아니고 졸업마들 네, 이렇게 머리 빠져가지고 보시는데요. 엄청 그래서 지금 준비가입니다. 젤을 다 바르셔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항상 잡머리는 그때 딱 여기서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살짝 올라가자. 네. 별그대를 많이 애청해서 보셨나요? 네. 우리 아들은 김수영만 나오면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동인준이 나왔다면 아무것도 못 보게 하거든요. 네, 너무 푹 빠져서 봐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무슨 신이었죠? 파티 신이었나요? 그때 무슨. 선사상? 네, 선사 파티? 그때 이렇게 대신을 끌어올려서 얹은 듯한 그 느낌이요. 그 느낌으로 아이를 만든 거고요. 골백의 포인트는 살짝 이제 내리는 포인트 많이 잡았으니까 올려보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잡아주셨던 모발의 흐름이요. 아래쪽에서 빗질이 되시면서 결정부가 되고 있잖아요. 걔네들을 위쪽에서 컨트롤 하시기 전에 흘러내리지 않으시도록 핀셋을 이용하셔서 모발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올백은 사실은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손을 높은 사람들 하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잡아있는 모발을 뭐 그냥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도 좋고 얘를 살짝 반 섹션을 나누셔서 우리 아까 트위스트 잡았잖아요. 꼬아주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볼게요.